한진리 도맥의 역사 19. 청부 도맥. 9. 7만 년 청부의 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적으로 상대적으로 오래된 종교로서 브라만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도교, 유교 등은 서기 전 500년경 이전에 시작되었는데 이들 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모두 원래 하나에서 출발한 것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즉 서기 전 2000년경부터 시작된 브라만교에서 참나인 아트만과 브라우만이 원래 하나라는 사상과 윤회 사상은 한국 정통 경전의 제1경인 천부경과 제2경인 삼일신고에 담긴 내용과 부합하고 서기 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또한 제1경 천부경과 제2경인 삼일신고와 제3경인 참전개경에 담겨있는 내용과 어김없이 부합하며 서기 전 600년경 이전에 시작된 조로아스터교의 선신이 악신에 승리한다는 사상 또한 제2경인 삼일신고의 내용에 부합하며 브라만교에서 서기 전 590년경 파생된 불교의 무상, 공 등의 사상도 한국 정통 경전의 제1경인 천부경과 제2경인 삼일신고의 내용과 부합하며 서기 전 570년경 시작된 도교와 서기 전 510년경 시작된 유교의 교리 또한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한국 정통 경전인 제1경 천부경과 제2경 삼일신고와 제3경 참전개경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통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은 늦어도 서기 전 5000년경 이전에 이미 정립되어 있었고 종교, 역학, 철학, 과학, 정치 등의 의미 결집체인 천부삼인이 정립된 서기 전 7197년경에 이미 정립되었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통 종교의 가르침은 서기 전 7197년경부터 순행제도에 의하여 파미르고원의 동서남북으로 사방 분거하였던 제족에게 시대를 이어 단군조선 시대까지 끊임없이 전파되었습니다. 단군조선 초기의 명백한 순행제도에 대한 기록으로는 서기 전 2200년경 단군조선의 중신이었던 고수시오씨가 황하지역에 감해서 군사를 물리어 전교를 떠났는데 그 지역이 바로 월식주 즉 파미르고원의 서방인 수메르 지역과 흑해 지역에 해당하며 성생주 즉 파미르고원의 남방인 인도 지역인 것입니다. 이때 유호씨가 견문한 바로는 옛 마고의 유습은이었으나 그 연원을 모르고 와전되었다는 취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즉 마고의 풍속이던 피라미드 형식의 보단인 궁과 탑형식의 보단인 소를 많이 만들었으나 그 역사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다시 상세히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은 수메르 지역의 지구라식 신전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소는 인도 지역의 탑 모양의 신전 등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지구라과 탑 모양의 신전은 서기 전 7000년경 이전부터 건립되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약 1000년에 걸쳐 사방으로 정착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수메르 지역의 지구랏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피라미드에는 그 윗부분에 집 즉 혈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수메르 지역의 지구랏과 같은 형식으로 윗부분에 의식 장소가 설치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천지인 즉 하늘, 땅, 사람의 일체 형식인 고인돌이 무덤이기도 하면서 재단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천부의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서기 전 7378년 개해년부터 서기 전 27178년경까지 파미르고원의 마고성에서 중천 마고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허실 사상, 음악에 관련된 음향의 율려와 오음칠조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때 마고는 신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일신과 같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역법이 정립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기 전 27178년경부터 후천의 역수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므로 그 이전에는 중천의 역법이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기 전 27178년 개해년부터 서기 전 7197년까지 파미르고원의 마고성에서의 후천시대로서 황궁시 등 사시족의 화백시대입니다.
서기 전약 35,000년경부터 밤낮의 변동이 있어 역법이 다시 정리되어야 할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전 25,178년부터 1320년 후인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에 후천 역법이 정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화백시대의 중앙에는 천부단을 설치하고 사방에 이궁과 이소의 보단을 설치하였는데 북과 동에는 궁을, 서와 남에는 소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보단이란 망루이면서 제단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지구라형과 타평으로 되어 내부와 외부를 관찰하여 지키며 신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됩니다. 사방에 배당되는 기와수토의 사상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즉 북은 토, 동은 수, 서는 기, 남은 화로서 각 북보, 동보, 서보, 남보가 관할합니다. 이 기와수토는 인도의 사원소설인 지수와 풍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즉 풍은 기이고 지는 토입니다. 이때 시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마고시대의 여성시대를 지나 남성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황공시, 백소시, 천공시, 흑소시라는 시가 후대의 모든 시성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고의 장손이 황공시, 황공시의 장자가 유인시라고 하면서 유인시 시대에 해당하는 한국 중기의 5부 중에 중앙인 중부가 황웅 여신의 관할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마고는 후대의 웅족의 여신으로 상징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웅족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웅족의 후예가 되는 유흥국 소전시의 아들인 염제신농씨는 강성의 시조, 소전시의 별파공손씨의 후손인 황제헌원은 희성의 시조, 유인씨의 후예, 유호씨의 아들인 우수는 규성, 하우는 사성으로 모두 여성의 모계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후천역법은 곧 소위 28수 역법을 나타내고 있는 육판식 역법으로서 1월 수화목금토의 1주 7요일, 4주 1기 28일, 13기 52주 365일, 366일의 체계입니다. 이 7요일과 28수는 서기 전 15,000년경 이후 마고성 시대 순행제도에 의하여 사방으로 전파되어 수메르 역법이 되고 인도의 역법이 되었던 것이 됩니다. 즉 마고성 시대에 사방에 세 겹의 해자를 두고 세 개씩 성문을 설치하여 모두 12관문을 두었던 것이고 이에 마고성의 내부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이 되며 수시로 천산주, 월식주, 운해주, 성생주 등 사방으로 순행을 하며 문화 전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인도 지역의 28수 역법은 서기 전 14,500년경부터 서기 전 7,500년경까지 사용되었으며 서기 전 7,500년경 이후에는 27수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인도 지역의 천문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 전 11,000년경에 이르러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식량난이 초래되었는데 이때부터 서기 전 8,000년경까지 사이에 오미의 난이 발생한 것이 되는데 지소씨가 지유를 마시는 것을 양보하다 허기가 저버러진 일로써 포도에 의한 것입니다.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하여져서 서기 전 8,000년경 이전에 지소씨가 책임을 느껴 일부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출성하였으며 이후 마고성이 회복불능이 되므로 서기 전 8,000년경에 결국 사방분거를 사시족의 화백회의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기 전 8,000년경부터 파미르고원의 마고성에서 동서남북으로 사방분거를 하였는데 황궁시족은 북부를 나가 지금의 천산, 몽골, 내몽골, 만주, 발해 등의 천산주로 백소시족은 서보를 나가 소위 수메르, 흑해 지역 등의 월식주로 천궁시족은 동보를 나가 곤륜산맥을 따라 동쪽으로 황하와 양자강에 걸치는 지역의 운해주로 흑소시족은 남보를 나가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인 인도 지역인 성생주로 각각 분거하여 이후 약 천년에 걸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 지역 수메르나 흑해 지역 등에는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서기 전 7,000년경 사이에 이미 새로이 정착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197년부터 서기 전 3,897년까지 3,301년간의 한국 시대입니다. 서기 전 7,197년 갑자년에 마고의 장손인 황궁씨가 천산을 수도로 삼아
한국시대를 열어 약 천년을 다스렸으며 서기 전 6100년경에 황공씨의 장자인 유인씨가 이어 약 천년을 다스렸으며 서기 전 5000년경에 한인씨가 이어 약 천년을 다스려 합 3301년간 존속하였습니다. 황공씨 시대부터 장자는 정사를 돌보고 차자와 삼자는 무리를 이끌고 사방을 순행하며 가르침을 전수하였습니다. 황공씨가 천부사민을 유인씨에게 전수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때 이미 원방각의 부호와 과학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상징물인 거울, 방울, 칼이 정립되었음은 물론 여기에서 연역되는 과학철학적, 종교적, 정치적 가르침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정립되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은 지구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의 기본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삼경전은 늦어도 서기 전 5000년경 이전에 완전히 정립된 것으로 됩니다. 유인씨 시대의 28수를 구성하는 동서남북의 7수를 가리키는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아중 황웅의 천문역법에 응용 차원에서 5부의 정치제도가 정립되었습니다. 한인씨 시대에는 입법관 풍백, 시정관 우사, 사법관 운사의 3사제도인 3권분립제도가 정립되었습니다. 또 행정기구로서 보건담당인 주병의 저가, 형벌담당인 주영의 구가, 교육담당인 주선학의 양가, 농사담당인 주곡의 우가, 명령담당인 주명의 마가 등 5가 제도가 정립되었습니다. 한국시대의 통치자를 한인씨라고 일반적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한인씨가 그 이전의 나라를 천부사민을 전수받아 정통 계승하였으므로 서기 전 7197년부터 한국시대를 다스린 천재로 기록하는 것이 됩니다. 한국시대의 사회윤리로서의 오운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3897년 갑자년부터 서기 전 2333년까지 1565년간의 배달나라 시대입니다. 한국 말기인 서기 전 3900년경에 웅족과 호족의 난이 일어나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제7대 지휘리 한인 천재가 오가회의에서 서자부대인 한웅을 보내기로 결정하여 천부사민을 전수하고 삼사오가와 무리 삼천을 이끌고 가서 홍익인간 하라고 천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인에서 천왕으로 특진한 한웅 천왕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으로 웅족과 호족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침을 폈으며 이에 웅족이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진압되었던 것이며 호족은 이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추방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로써 웅족은 크게 번성하게 되었던 것인데 단지 웅족 중에서 권력욕이 강한 인물로 황제현원, 당요 우순, 하우 등이 나와 배달나라와 단군 조선을 지나면서 천부의 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전 403년경부터는 소위 전국시대가 되면서 제후들이 서로 왕노릇하겠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으면 결국 서기 전 221년에 진 나라가 전국 칠웅을 정복하여 통일하면서 천부 홍익인간의 도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었던 것으로 됩니다. 배달나라 시기에 소위 중국 도교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황제헌원이 배달나라 제후로서 치우천왕과 자부선인으로부터 사망내문을 전수받아 도를 깨닫고 신복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윤리로서 삼륜구덕이 있었습니다. 구덕은 구서라고도 합니다. 서기 전 2333년부터 서기 전 232년까지 2102년간의 조선 삼한 시대입니다. 단군 조선 초기부터 이미 소위 중국 도교와 유교의 가르침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노자와 공자는 배달나라 시대와 단군 조선 초기에 이미 존재하던 가르침을 집대성한 것이 됩니다. 공자가 당 요우순, 하우은탕, 추무 등의 성인들의 역사를 수리부작이라 하였는데 역사적으로 사실상 당후 하은주 시대의 성인들의 정치와 업적은 모두 배달조선에서 가르친 것이거나 본떠서 시행한 것들이 됩니다. 즉 동서남북 7수의 28수 역법과 음력의 달력 3년 상례법, 8괘 상중론 즉 64괘 상론 등은 모두 이미 배달나라와 단군조선에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대 중국에서는 예를 잃으면 사이에서 구하였다고 기록하기까지 하였던 것이 됩니다. 서기 전 239년부터 서기 전 37년까지 203년간 북부여 시대이며 서기 전 209년부터 서기 42년까지 후삼한 시대입니다. 북부여는 단군 조선에 지난 진조선을 영토적으로도 이은 나라이고 후삼한은 일명 남삼한으로서 진안은 단군 조선 진안의 서부인 진시황의 나라 국경 부근에서 돈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소씨를 중심으로 마한 땅 동쪽에 세운 육촌의 나라이고 변안은 마한 땅 남쪽에 세워진 나라로 진안과 같은 시기에 이주한 것이며 마한은 단군 조선의 번안 땅에서 서기 전 194년에 위만에게 소가 나라를 빼앗긴 기준왕이 마한 땅으로 건너와 금마에 정착하여 시작한 나라로 서기 전 193년에 타기 세운 직산, 월지국, 목지국의 중마한으로 이어져 대대로 진왕 노릇을 한 것이 됩니다. 후대의 마한왕이 서기 전 18년에 온조에게 한강 유역을 할양하여 하나미래성으로부터 백제가 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서기 전 57년부터 서기 668년까지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시대입니다. 고구려는 사실상 서기 전 57년부터 고주몽의 북부여인 졸본부여로부터 시작되어 서기 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됨으로써 서기 668년까지 705년간 이어졌으며 고주몽이 태조로 모신 해모수로부터는 합907년이 되고 신라는 서기 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992년간 이어졌고 백제는 서기 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678년간 이어졌으며 가야는 서기 42년부터 서기 562년까지 521년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사국시대를 따진다면 서기 42년부터 서기 562년까지 521년간이 되며 그 외 삼국시대는 서기 전 18년부터 서기 42년까지 25년간 그리고 서기 562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99년으로 합 124년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국시대라 함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백제가 외의 원군에도 불구하고 서기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망하면서 부흥운동이 있었으나 실패하고 결국 외 땅으로 근거지를 옮겨 서기 672년경에 일본으로 국호를 바꾸는 등 백제계의 천황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 됩니다. 서기 668년부터 서기 936년까지 후고구려대진과 신라의 제1차 남북국 시대입니다.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게 망하면서 당시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중상이 후고구려라 칭하였으며 서기 699년부터 대조영이 대진국을 칭하였는데 여전히 고구려라는 말로써 고려라 하였던 것이 됩니다. 신라 말기에 견원의 후백제, 궁예의 후고구려가 출현하였고 서기 918년에 궁예를 밀어낸 왕건의 고려가 시작되었으며 서기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고 백제는 서기 936년에 고려에 망하면서 고려가 마한 땅을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918년부터 서기 1392년까지 고려와 요금원의 제2차 남북국 시대입니다. 거라는 고구려 광개 토호태왕 때 복속하였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 고씨가 왕족이 되어 거란을 이끌며 서기 907년에 나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거란 요나라는 서기 926년 1월에 대진국을 멸망시켰는데 왕족 대광현의 일족이 고려에 망명하였으면 망할 때까지 대진국 유민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란 요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의도에서 고려를 침공하며 땅을 내놓으라 하였으나 고려 또한 고구려의 후계국이라 자처하면서 거란을 설득하는 등으로 물러가게 하였고 이후 거란이 힘으로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하였다가 결국은 그로 인하여 서기 1125년에 여진에게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진 금나라는 서기 935년에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할 때 이에 반대하였던 마이태자 등의 일단의 무리가 여진으로 건너가 왕족이 되면서 서기 1115년에 금나라를 세웠던 것이며 하지만 금나라는 고려를 부모국이라 받들고 세력이 강할 때는 형제국이라 하였으나 서기 1234년에 몽골 원나라에 망할 때까지 고려를 침공한 역사는 없습니다.
몽골 원나라는 원래 서기전 2137년에 단군조선 제4대 오사구 천왕이 아우 오사다를 몽골이안으로 봉한 나라에서 연유하는데 서기 1206년에 시작되어 1368년에 명나라에 쫓겨 북원이 되었습니다. 서기 1392년부터 서기 1912년까지 조선과 대청의 제3차 남북국 시대입니다. 조선은 서기 1392년부터 서기 1910년까지 519년간 이었으며 남송의 주자에 의하여 성립된 성리학에 매몰되어 시대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면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기까지 하였고 심지어 역사에서 사라진 명나라를 사대하기까지 하는 등 정쟁의 불씨가 된 성리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천부의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종교의 틀에 구속되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주 청나라는 서기 1616년에 여진의 금을 이은 후금이라 칭하고 서기 1644년에 명나라를 멸망시켰으며 서기 1911년에 멸만응한이라는 기치의 신의 혁명으로 손문이 중화민국에 망하게 되었고 서기 1912년에 선통제 폐위로 인하여 사실상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서기 1860년부터 천부 홍익인간 중흥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 천심이 곧 민심이라 주창한 수훈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서기 1901년부터 증산 강일순 선생에 의하여 참동학이라 칭하는 증산교가 시작되었고 서기 1909년에는 홍암 나철 선생 등에 의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종교와 단군조선의 역사를 알리는 단군교대 종교가 중건되었으며 해학이기 선생 등의 서기 전 7197년 갑자년부터 시작된 한국 이후의 배달나라 단군조선 사만, 북부여, 동부여, 고구려, 대진발해, 고려 등의 정통 역사와 삼신오제론, 소도경전 등을 알리는 단학회가 창설되면서 그동안 역사 속에 은닉되고 사라져버렸던 고유한 역사, 고유한 종교, 고유한 철학 등 천부의 도가 다시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 1910년부터 서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입니다. 문물을 겸전하지 못하여 문약하여 버린 조선, 서기 1897년에 시작된 대한제국은 결국 물을 앞세운 일본에게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성각한 선구자들에 의하여 서기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의 헌장이 제정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36년간의 광복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종교 중심의 북로군정서에 약 25만 명의 독립군과 단학회 중심의 서로군정서에 약 5만 명의 독립군 등 수십만의 선열들께서 일제의 악마군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서 국제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펴는 등으로 오직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이며 이에 결국에는 서기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미국의 원자폭탄 위력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드디어 갈망하던 나라와 민족의 광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역사 흐름에 따른 천부 도맥의 역사와 국가 역사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대가로서 천부의 도맥을 이은 우리들은 빈부의 계급적 악폐와 다른 종교를 무조건 이단시하는 종교적 폐단과 유혈의 악마적 전쟁 속에서 지구촌에 온 인류를 구하고 모두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의 천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천부의 도 실천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 세상 억만세.